한겨레 단독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.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2015년 대장동 수사 기록 입수 2011년 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. 주임 검사 윤석열 변호사 박영수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수사처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. 당시 변호사는 박영수, 주임 검사는 윤석열.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거늘 이래놓고도 부패 구더기 떠벌리는 윤석열, 박성민. 왜 그랬을까? 몸통은 누굴까? 김미경.